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모델 뭐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계층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트리, 나무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영어로는 뭐 하이라키칼, 그러니까 그 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층, 계단처럼. 그래서 그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는 트리형 데이터베이스, 하이라키칼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계층형, 트리형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부노드, 아빠죠, 아빠, 아버지 노드가 있으면 그 아래 여러 개의 자식 노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트리처럼 뻗어나가는 거죠. 계층, 트리. 자, 일단 좋은 점 뭐냐면 간단해요. 이해하기가 쉽고 또 만들기 쉽다는 얘기죠. 수정하기도 쉽고 또 탐색이 용이합니다. 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쁜 점이 뭐냐면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서로 그냥 뻗어나간 다음에야 끝이기 때문에 또 검색 경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겠죠.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그럼 왜 사용하느냐? 초창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왔던 거다라는 거죠. 계층, 하이라키칼, 트리.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용어기 때문에 망이죠, 망. 그죠? 망이에요. 네트, 그 다음에 넷 작업. 되죠? 망이에요, 망. 망 작업인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망 구조 데이터베이스 바로 나왔잖아요. 망. 그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플렉스 데이터 DB라고도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래프 형태다라는 거. 그래프 형태로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하이라키칼, 트리, 계층 DB 모델이 익스텐션,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층에서 확장된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노드가 자식이 여러 부노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층에서 배운 부노드, 자노드 개념.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부노드를 가질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너, 주인이죠. 그 다음에 멤버 관계이다. 요것도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오너, 멤버 관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망구조, 플렉스. 자, 좋은 점은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좋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계층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그걸 갖다가 확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연성을 좋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장점이 된 거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M 대 N 관계 표현이 가능한 거고, 이제 나쁜 점은 복잡하다. 이해하기가 좀 다소. 그죠? 그다음에 변경이 어려워서 확장성이 거의 없다. 이래서 이제 또더 좋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없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층 네트워크.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보통 이제 RDB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자, 중요합니다. 릴레이셔널, 그러면 관계가 있는, 관계적인 이런 뜻이죠. 릴레이션이 관계라는 뜻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보통 RDB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 많이 해요. 됐죠? 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표 형태. 그죠? 이거 여러분들 테이블이라는 거 이제 아주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 그다음에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불러요. 그 테이블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를 정의해 줘라. 그다음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 하이라키칼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했다, 심플화했다라는 거고. 자, 장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컨버전이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추가, 인서트, 아까 뭐 딜리트, 우리 업데이트 기억나시죠? 삭제, 수정, 검색이 쉽다. 그다음에 간결하고 보기가 편하다. 릴레이셔널 DB. 그다음에 이제 나쁜 점은 뭐냐면 자료 검색에 있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또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중복의 최소화,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객체 지향이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말 많이 나오죠. 오리엔티드라는 건 지향, 지향, 지향이 아니에요.
우리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지향이라는 건 하지 말자란 뜻이고, 지향이라는 건 그쪽으로 뻗어나가자란 뜻, 방향으로 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리엔티드 지향이고, 오브젝트 객체, 그렇죠?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라는 거죠. 자, 얘는 객체 개념을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적용한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그 인헤리턴스 물려줄 수 있거든요. 구조를. 그래서 객체 상속 구조를 표현하는 모델이 바로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 네 가지 특징, 장점과 단점 잘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이제 RDB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관련된 용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릴레이셔널 DB, RDB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한다 그랬었어요. 테이블에다 보관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테이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우리 인간이 개발한 모든 것 중에요, 자료를 보관하는 형태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테이블 형태거든요. 그죠? 자, 테이블의 개념 및 특징인데, 이 테이블을 다른 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서로의 관계를 갖다가 테이블 형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주소록 같은 걸 작성할 때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 형태가 바로 테이블이에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일반 시간에 배운 거 비트, 바이트, 워드 기억나십니까?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비바워 우리 말씀드렸었어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또 비트하고 바이트 사이에 니블이 있는 거 아시죠? 니블 4비트짜리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배웠어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됩니다. 비바워. 그 다음에 워드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비바워 필, 필드가 되죠. 필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레코드 필레, 그죠? 비바워 필레 기억나시죠? 레코드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파일이 되죠. 파일이 모여서 뭐가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배웠었어요. 비바워 필레 파데 됐죠? 비트 바이트 워드까지 일단 뭐 아셨다고 가정하고요. 아셔야 돼요. 가정이 아니고 필레, 필드 레코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바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데이터베이스?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바로 그게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레코드부터 나오죠. 레코드,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어요? 필드라고 배웠잖아요. 성명 필드, 주소 필드, 학교명 필드, 성별 필드. 자, 필드가 모여서 요 한 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요. 레코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코드. 그죠? 이 레코드 행이죠. 행 형태. 됐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레코드 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 데이터베이스잖아, 좀 어렵게 만들어, 튜플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참나 어렵네요. 그죠? 레코드 행 그러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비바오 필레 파데 때문에. 근데 레코드를 튜플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내면 레코드 내겠습니까? 튜플 내지. 그렇죠? 그 다음, 자, 아무튼 홍길동, 서울시, 정양고, 남, 이게 한 줄이 다 레코드예요. 됐죠? 그러면 이 열 개념은 뭐예요? 성명, 주소들, 학교들, 성별들, 이걸 우린 필드라고 불렀잖아요.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필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된 거고, 근데 얘는 열 개념이죠? 근데 얘는요 속성이라고 불러요. attribute. 아이고, 튜플하고 속성을 외워야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튜플, 레코드, 행, 필드, 열, 속성. 외우는 방법은요, 우리 암기 속성이기도 했지만 열 받아 속으로 필레 뭘 펴요 여러분들. 담에 피시려고 그러죠. 금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담에 피시면 안됩니다. 필드, 열, 속성. 됐죠? 됐죠? 필드, 열, 속성, 튜플, 행, 레코드, 속성, 애트리뷰트, 필드, 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흔들립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려요.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자, 외웠다고 치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이블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저장된 그 장소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2차원 형태로 가로 세로, 그죠? 결론적으로 행과 열. 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튜플. 열은요 어트리뷰트, 속성, 저장소다라는 거. 자, 튜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행, 레코드, 딴 설명 필요 없어요. 요거만 알아두세요. 어트리뷰트, 속성, 열,
필드. 됐죠? 속으로 열받아 필래.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도메인.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옵니다. 하나의 속성이, 속성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어트리뷰트, 열, 필드,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예를 들어서 성별. 우리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다죠? 그게 바로 도메인이라는 거죠.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그랬어요. 월이라는 필드가, 그죠? 가질 수 있는 도메인은 뭐예요?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해하셨나요?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필드가, 하나의 열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은 도메인. 시험지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투플, 어트리뷰, 속성, 도메인 시험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디그리, 차수 가겠습니다. 차수라는 건 뭐냐면 한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속성, 다른 말로 필드, 열 계속 나와요. 그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필드, 열의 개수. 즉 위에 같은 경우는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네 개가 되겠네요. 그죠? 차수, 속성의 개수 됐고요.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 기수라 그러는데 얘는요 튜플의 개수예요. 튜플. 그럼 맨 위에 우리 지금 이 위에서 보면 홍길동, 이순신, 김이순, 김삼순. 맨 위에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이 제목은 빼고요. 타이틀은 빼고요. 그럼 몇 명이에요? 위에 네 명이죠. 그게 바로 그 카디널리티, 튜플의 개수 네 개죠. 여기 제목행 제외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하필 또 차수하고 기수하고 데이터가 같아가지고 튜플의 개수 네 개입니다. 됐나요? 결론적으로 카디널리티는 몇 개냐, 기수는 몇 개냐, 튜플의 개수다 네 개. 차수는 몇 개냐, 위에 성명, 주소, 학교명, 성별 열의 개수이기 때문에 네 개. 됐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용어, 튜플, 속성, 도메인, 차수, 기수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릴레이션의 특징 가겠습니다. 릴레이션의 특징 첫 번째, 튜플의 유일성이다라는 거죠. 튜플,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다르다, 다른다라는 걸 유일성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하고 튜플의 무순서, 순서 없죠. 됐죠?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속성의 무순서, 속성도 당연하겠죠.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에는 그 순서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돼요. 튜플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 그 다음에 그 속성의 원자값, 아톰값, 모든 속성값은 오토믹 밸류, 원자값이다. 그래서 릴레이션의 특징, 튜플의 유일성, 그죠? 그 다음에 튜플 속성 무순서, 속성의 원자값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해요. 릴레이션의 스키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일정 수의 속성의 집합을 갖다가 릴레이션의 스키마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튜플의 집합을 갖다가 인스턴스 이렇게도 불러요. 이거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속성이죠. 정적인 성질이 있는 거고요. 또 릴레이션의 인스턴스, 튜플들은 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릴레이션의 구성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키 열쇠죠. 열쇠인데 테이블에서 다른 데이터와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값을 가지는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을, 집합이라니까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걸 키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번호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빙고 맞았습니다. 그게 바로 키예요. 군인이면 갖고 있는 번호 군번. 자, 주민등록번호 주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면 갖고 있는 번호 군번. 그죠? 학생이면, 대학생이면 갖고 있는 번호 학번.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키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번호 키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자, 키는 각각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 릴레이션에서 적어도 한 개의 키는 존재해야지만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키의 종류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했죠. 가겠습니다. 캔디데이트 키, 후보 키,
얘는 뭐냐면요,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투표로만 10표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번, 군번, 학번, 회사 같은 경우는 4번이 있겠네요. 4번. 자, 4번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로 투표율이 10표 가능한 거, 그게 유일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최소성,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우리는 후보키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군번, 학번 이런 것들이요, 그걸 후보키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인사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번호 쭉 있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부속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는 사원번호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겠죠. 그럼 사원번호, 그죠? 근데 사원번호 잊어먹었으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하죠. 또 아울러 이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인사 테이블에서 사원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후보키가 되는 거죠.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요, 직급도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부속코드는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사원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후보키다.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할 수 있는 키다. 됐죠? 그걸 바로 후보키라 그래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키 중에서 사용하는 거, 그걸 갖다 기본키라 그래요.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부르는데, 그런 후보키 중에서 선택돼서 사용되는 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그 사원번호를 썼다. 회사 내에서 쓰는 거니까 사원번호를 썼다. 그럼 이 사원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요. 됐죠? 후보키 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또 기본키는 널이라는 건 뭐냐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 값 자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기본키가 널이 될 수 없으며, 그죠? 우리 회사 다니는데 4번이 뭐예요? 4번 없는데요? 말이 안 되죠. 저기 대한민국 사람인데 주민등록번호 없는데요? 말이 안 되죠. 될 수 없으면, 널이 될 수 없으면 중복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 자, 후보키, 기본키, 개념 됐죠? 정리됐고. 그 다음에 대체키. 대체라는 거는 이제 대신 쓰는 거죠. alternate. 후보키 중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 그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원번호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키로 썼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4번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아, 주민등록번호로 검색되죠.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이때는 대체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기본키로 썼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원번호가 대체키가 되는 거죠.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자,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키입니다. 슈퍼키. 자, 슈퍼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우리 저 슈퍼맨 되기 쉽다면서요. 바지 입고 위에다가 저 팬티 입으면 슈퍼맨이 된다면서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자, 슈퍼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자, 바지 입고 제가 팬티 입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었어요. 두 개 입었죠. 바로 이 슈퍼키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복합이라고 불러요. 또는 연결키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바지 입고 팬티 두 개 입어야 되거든요. 그럼 슈퍼키가 돼요. 얘는요, 유일성은 만족해요. 근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연결했잖아요, 복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말은 안 통해요, 얘한테는. 됐죠? 슈퍼키입니다. 유일성은 만족하나 최소성은 만족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슈퍼맨처럼 두 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 합치면 돼요. 가겠습니다. 할릴레이션에서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어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 이상의 열을 합쳐요. 복합, 연결. 그래서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하나, 유일성은 만족해서 후보키가 되는 키를 우린 슈퍼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성적 테이블 보면 사원번호, 과목명, 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11이라는 사원이 국어시험도 보고 영어시험도 봤어요. 111. 그 다음에 222 사원이 국어시험도 보고 영어도 봤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111 가지고는 야, 111번 사원 몇 점이야? 그럼 도대체 국어 점수예요, 영어 점수예요?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원번호하고 과목명을 합쳐요. 111 국어 몇 점이야? 그럼 아, 100점이요. 111 영어 몇 점이야? 90이요. 됐나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안 돼요.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사원번호 과목명이 합쳐졌기 때문에. 하지만 키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원번호 과목명을 합치면서 바로 슈퍼키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됐네요. 자, 우리 마지막 외래키. 이 외래키는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쉬운 내용인데 이게 또 어려워요.
자, 폴린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있다, 그죠? 외래, FK라고 그러는데, 폴린 키라고 그러는데, 얘는요, 일단 용어에 대한 이 정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인사 테이블이 있어요. 아까 우리 사원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우리가 후보키라고 그러고,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그게 기본키가 되는 거고, 사용 안 하면은 대체키가 된다. 이미 됐고요. 됐죠? 슈퍼키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개를 하나 합치는 거고, 이제 외래키가 남았는데, 외래키는 뭐냐면, 자, 여기 이상형이라는 사원번호가 둘둘이고, 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장입니다. 근데 부속코드가 있어요. 자, 사원번호 둘둘둘 이상형 주민등록번호 부장 직급 알겠어요? 근데 부속코드가 있어요. S 무슨 부서입니까? 모르죠. 여기 C라는 부서 무슨 부서요? 모르죠. H는요?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럼 이 부속코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테이블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테이블을 봐야 돼요? 부속 코드 테이블을 봤더니 C가 전산부고 S가 홍보부고 H가 인사부고 I가 그죠? 영업부예요? 그러면 인사 테이블 자체만으로는 무슨 부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죠. 얘를 갖다 참조해야 되죠. 근데 부서 테이블 가니까 와, 이 부속 코드가 얘는 여기에 기본키예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됐죠? 이랬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래키라고 부르는 거죠. 모르니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그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외래키, FK라고 불러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림 갖고 이해하시면 금방 쉽습니다. 자,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에, 그러니까 외래키 여기 부속코드가 다른 참조 테이블, 부속코드 테이블에 기본키, 기본키잖아요. 프라이머리 키일 때, 그 속성 키를 외래키라고 한다. 얘를 외래키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근데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시험 문제.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가 그 속성 키. 무슨 키? 외래키. 어렵죠?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외래키에 대해서 정리가 됐네요. 더 이상 설명드리면 어려울 것 같네요. 됐죠? 아, 여기 참조 무결선 하나 갈까요? 어차피 뭐 나중에 나오니까. 참조하는 데 있어서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참조 무결성, 뭐별 의미 없습니다. 뭐냐면,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아까 그 말씀드렸죠. 없는 거요. 널이거나, 참조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참조 무결성이 깨지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은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참조하는 데 있어서 결점이 없어야 된다. 참조 무결성. 자, 오늘 마지막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에 대해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도 시험 문제에 잘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정규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한다라는 건데 여기 제가 써드렸죠. 최상위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규화할 필요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릴레이션을 항상 최상위, 가장 탑 수준으로 정규화해야 된다. 아니에요. 힘듭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 말장난 조심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다 보면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을 최소화합니다. 그게 바로 정규화의 목적이고요. 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관계형 그 스키마를 분해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정규화에 대한 정의예요. 자료의 중복 최소화, 불일치 방지를 위해서 스키마 자체를 분해해 가는 과정, 정규화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인 설계 단계, 또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어요. 개념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정규화 됐고요. 그다음 정규화되지 못한 릴레이션의 조작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아노말리라고 그러거든요. 아노말리.
사전적인 의미가 비정상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 현상, 이상한 현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 현상의 아노말리의 근본 원인은 여러 종류의 사실들이 하나의 릴레이션이 표현됐기 때문이다. 됐죠? 다음. 이상 현상이 아노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성,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국 그 짓을 우리는 정교화라고, 노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이 노말라이제이션, 정교화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조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형을 이제 그 노말폼 이렇게 부르는데 NF. 그래서 첫 번째 제1 정규형이 있고요. 제2, 제3. 그다음에 제3 정규형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가는 거 바로 얘예요. BCNF. 그다음에 제4 정규형. 그다음에 제5 정규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죠? 자, 가기 전에 정규화의 목적, 이상현상을 방지한다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데이터를 삽입할 때 테이블을 재구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현상, 삽입할 때 이상이 생기고요, 또 삭제할 때 문제가 생겨요, 또 갱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서트 아노말리, 그 다음에 딜렉션, 딜리트 아노말리, 그다음 업데이트 아노말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삽입할 때 이상, 삭제할 때 이상, 그다음에 갱신할 때 이상, 이상현상, 아노말리. 자, 제1 정규형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제1 정규형은 뭐냐면요, 원자값이에요. 원자값 혼자서 최소한의 값으로 만들어줘라. 원자값, 최소값 같은 의미예요. 또 반복되는 열이 없도록 해줘라. 요게 그나마 제1 정규형이에요. 됐죠? 반복되는 열이 없, 중복이 안 되게끔 해라 이거죠. 기본적인 1차 정규형이 이거고요. 자, 원자값의 원, ON이 암기 속속에도 해드렸지만 원이죠. 원, 원자값이 되라. 1은 최소값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1 정규형은 원, 원자값 최소한의 값. 됐죠? 그 다음 제2 정규형. 제2 정규형은요, 키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키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열의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키를 딱 결정하면 다른 열이, 주민번호 부르면 나머지 데이터가 쫙 줄 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키에 완전히 함수적이란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종속됐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기본키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요 기본키. 그죠? 다른 열들이 기본키에서, 아까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열이 없게끔 했는데 1 정규형에서, 제2 정규형은 기본키의 충실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종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온 애들 제거해버립니다. 부분 함수 종속이라는 게 안 따라온 애들이거든요. 적당히 걸쳐있는 애들 다 제거해버려요. 그게 제2 정규형입니다. 됐죠? 제3, 갈수록 심해져요. 기본키 열 이외의 열의 값에 따라 다른 열의 값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요. 기본키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기본키 없으니까 이제는 얘 따라가야지, 그런 일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됐죠? 또 서로 독립적이다. 무슨 소리냐, 기본키의 이행적 종속이 아니면, 기본키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다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갈수록 이제 기본키에 충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죠? 갈수록. 그 다음에 BCN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에요. 보이스 코드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BC를 따서 BCNF. 얘는 좀 엄격한 3차 정규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걸 갖다가 결정자를 모두 후보키로 결정해버려요. 엄격하죠. 그 다음에 제4정규형. 두 개 상호 독립적인 다중값, 여러 개의 값을, 그 속성을 서로 다른 릴레이션으로 분리해버려요. 그죠? 아예 신경 쓰지 않게끔 서로 너나 나나 따로따로 분리하자. 그 다음 제5정규형. 후보키 기억나시죠? 조인, 그 조인이라는 게 뭐냐면 공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키를 통하지 않은 조인 종속이 있을 경우 그건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제1정규, 제2, 3, 엄격 BCNF, 그 다음에 4, 5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규형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정규형의 특징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각각의 정규형의 특징, 기능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네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인 처리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정규화를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상현상, 어노말리, 아까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섹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